안녕하세요. 탁송기사 이범수입니다. 네. 오늘부터 제가, 돈을 좀 효율적으로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, 이제, 코를 잡는 방법이라든가, 그런 요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우선, 예를 들어서, 하루 수입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. 근데 뭐, 하루에 10만원, 순수익이 생각하십니까? 15만원, 20만원? 그러면 순수익이 하루에 10만원이 되려면 한 15만원 벌어야 되잖아요. 밥 먹고 이것저것 하고. 15만원, 20만원. 20만원 벌려면 26만원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잘못 나가면 10만원 더 벌어올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, 이것도 맥이 있더라고요. 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우선 제가 오전에 잡은 콜 하나 보여드릴게요. 오전에 보시면은 여기 예약 9시 탁송 미사 강변북로 3만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3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요, 시작이 3만원이라는 얘기죠. 하루 시작입니다. 저는 보통 시작할 때 3만원을 시작해도 이게 언제 하루에 20만원이 되나. 근데 이게 탁송 일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원이란 가격으로 3시간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보겠죠. 보통 3만원 가격이 나와도 길만 잘 타면 1시간까지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탁송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톨비라고 해서 그것을 본인이 톨게이트 비용이죠. 부담하게 돼 있어요. 어떤 분들은 톨게이트를 아예 안 타고 다니시는 걸 목표로, 저도 그렇게 다녔으니까요. 그렇게 다니면은 잔돈 푼돈을 아낄 수 있는데, 문제는 그쪽에 가서 다음 콜을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이 10분, 20분, 많게는 30분 이상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콜이 하루에 대여섯 콜을 했는데, 한 두세 콜을 더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두세 콜이면은, 45,000원에서 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.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말 잘 보셨어요. 오늘 보실 때 한번 잘 보시죠. 이게 얼마 정도에 될 수 있는가 보시겠습니다. 제가 오늘이 날짜가 23일이죠. 12월 23일 2019년 12월 23일 첫 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겠습니다.